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오늘 마감 시황 방송, 그리고 셀티온 삼행자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장 초반에 미국의 하락폭 영향 때문에 갭 하락 시작했으나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 중반에 상승, 그러니까 반등하던 부분 지켜내지 못하고 밀리다가 장막판에 겨우 조금 땡겼는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이르다. 여기 보이시죠? 일봉상 5일선과 20일선 거의 지금 뭉쳐져 있는 라인인데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가 2087, 여기 오늘 2087은 좀 더 위긴 한데 여기 인근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쉽게. 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추가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저점 권역은 반드시 좀 지키고 내일 반등 시도가 나와야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코스닥도 낙폭 상당히 심했는데 좀 반등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끝나서 다행이에요. 마이너스 0.34로 마감했습니다. 자, 양시장 동이 깨졌던 5일선 부위 가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5일선의 저항. 그래서 쉽게 당장 넘어가기 힘들어 보인다. 쉽게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기관은 비교적 저점 부위에서 그 이전도 그랬습니다만 방어해 주려는 상황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서 좀 저점에서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관은요. 자, 외국인은 지금 매수세가 쉽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말다 들어오다 말다 하는데요. 눈치 보고 있겠죠. 내일 19일 날 미국의 FOMC 어떻게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요.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여길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여기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한쪽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반대쪽에서 지금 같이 매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선물, 자, 장 초반에 하락폭 컸다가 걷어 올리니까 지수는 상승하고요. 다시 패면 다시 빠지고요. 다시 막판에 들어올립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98% 이상 외국인의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닥터K 생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시장의 향방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비교적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세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인근에 매수했다가 올라오면서 살짝 매도하고 다시 처지는데 매수세 들어온다는 거는, 그죠?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신규 매수세인지 상방을 보는, 아니면 그 이전에 포지션 구축했던 하방에 대한 부분들 빠지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더 깊게 찾아가면 알 수는 있겠으나 큰 의미 없다, 그것은. 다만 매수를 해 들어온다, 이거 좋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 별 문제 없어요. 외국인 매도 때려가지고 쭉쭉쭉 빠지면 안 좋고 매수해서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더 깊게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까? 남의 패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물론 분석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망할 뿐입니다. 그게 100% 맞습니까? 그게 시간 투자하느니 차트 하나 더, 한 장 더 보는 게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 아닙니다. 자, 포인트. 발음 안 좋네. 포인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서 깨졌던 5일선 정도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을 때 장대 양봉 넣고 거래량 서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지지부진하다.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 들어온지, 기관이 현재 현물은 잡아주고 있는데 외국인 동반 매수세 같이 들어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조건, 플러스 중국 상해종합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와야 돼요. 아까보다 낙폭은 약간 축소하고 있는데 완전 하락 전환행 하락 추세거든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여기 좀 그리고 있습니다만 빨리 돌파 시도 나와야 돼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현재 쉽진 않아요.
하락추세 돌파해내는 모습 나오는지 여부. 미국도 빨리 반등, 급반등 나와야 되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현금 100% 의견 드렸다고요. 현금 100%. 미국 선물 시장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죠. 플러스 나고 있던 거 약간 축소하고 있어요. 플러스 0.15 다우존스 미국 선물, 나스닥 선물 0.19. 그죠? 쉽게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빠지기를 2%씩 빠지고 0.19 올라가는 겁니까? 그죠? 올라가는 축에도 안 끼워줍니다. 어저께 빠진 거 보이시죠? 2% 넘게 빠졌어요. 시장 하락으로 전환되기가 상당히, 하락 전환되기가 아니라 하락 전환됐어요. 미국 시장. 그죠? 우상향하던 깨졌어요. 그죠? 이거 삐딱하네. 각도 제법 가팔라요. 이런 식으로 끌수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우하향 하락 추세에서 주식 잘갈수 있을 것 같아요. No, 반등은 힘없이 하락은 그냥 막 개패듯이 하락. 그게 하락 추세입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현금 100% 의견 드립니다. 자, 잠깐 댓글 잠깐 보고요. 한꺼번에 혼자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본인 소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완전 밑으로 꼬꾸라지는 하락 추세, 큰축 아닙니까? 반도체, 그죠? 큰 축인데 힘없어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자동차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나마 이제 시장에 지금 대안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 가집니다. 사랑은 변하듯이 닥터K의 마음도 현대차에 연락이 빠질 때 관심 없었는데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동차 슬 관심 가질 겁니다. 포진해 놨어요, 슬쩍. 조선주 살짝 조정 받으면 여전히 관심 가질 거고요. 건설주도 살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어요. 그러면 뭐 자동차 조선 건설에 관심 가진다고요. 거기에다가 통신주도 관심 있습니다. 좀 크게 밀리긴 합니다만 관심 있어요. 나머진 별 관심 없습니다. 바이오 관심 없어요. 관심 있는 종목 바이오 중에 두 개는 있어요. 한미약품하고 종근당 정도 관심 있습니다. 나중에 체크하죠. 철강주 별로 관심 없어요. 고려아연 관심 있어요. 태양광 좀 괜찮은 것 같아. 화학주 좀 별로예요.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고 있죠. 석유화학. 은행 원래 관심 없어요. 은행이 뭐잘 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증권주도 별로 관심 없어요. 주식시장 개판인데 뭐 증권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보험주도 별로입니다. 이제 왔다 갔다 박스권 정도니까 관심 없어요. 네이버도 반등하려 하다가 여기 안 밀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처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좀더 기다릴 겁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NC소프트 관심 있습니다. 45만원권 정도 밀려주면 관심 있고 넷마블은 관심 없어요. LG생활건강 아직 더 기다려야 되고 아모레퍼시픽 여기 인근에서 접근 가능하다 했고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신세계 관심 없고 호텔신라 관심 없고 이마트 관심 없고 한전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29,000, 3만원대 관심 있고 KTNG 여기 지지권인데 낙폭 너무 심해가지고 그죠? 일단 패스입니다. 농심 음식료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리온 아까 많이 빠지다가 좀 땡겼네요. 음식료도 슬 턴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정리하도록 하죠. 자, 여기 20만원권 지지는 하는 거 확실하게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반등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위에 22만원과 23만원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가 향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확인 가능하다. 현재는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신규 매수는 하라고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22만원, 23만원에 저항권이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론 만원 정도니까, 22만 돌파하고 나면 만원 정도니까, 뭐, 제법
한 5% 정도 수익 날 수도 있는 권역이긴 합니다만, 기준에 안 맞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잘안 해요. 적어도 이렇게 20일 돌파하는 정도. 아니면 이슈가 있던, 저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되네 만에, 거래 정지 됐을 때 바이오주 쪽으로 셀트리온을 몰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전에는, 지금 안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분식, 회계, 논란 있기 때문에, 같은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관망할랍니다. 올라올 때 23만원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만 잘 체크하셔라. 최근에 기관 외국인 패대기를 쳤어요. 대차장고 1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12월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대차 빌려줬던 주식 다시 걷어들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좀잘 봐라. 대차장고 많은 종목도 잘 봐라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큰 흐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은 비교적 급반등 나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77,000원권 여기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기처럼 강하게 돌파하고 이번에 이렇게 안 밀리고 옆으로 슬슬슬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재상승 나와야만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밑으로 다시 힘없이 처지면 안 좋아요. 기관 던지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 들어온 거 이거 환매수일 가능성 있어요. 공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64,000원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밑으로 밀릴 때 56,000원권 안 쳐져야 된다. 한미약품 관심 있어요. 딱 20일권 지지받는 모습이네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패스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죠? 왔다 갔다 약간 처지고 왔다 갔다 횡보 적당히 해내면서 이평선 우상향을 돌려내면 시장 상황 딱 좋아진다면 바이오는 한미약품과 종근당에서 접근할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관심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확 쳐졌어요. 신라젠 점수 많이 깎아먹는 어저께 장대 음봉입니다. HLB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확 쳐졌어요. 바이오메드 관심이 조금 있어요. 여기 딱 넣어놨습니다. 더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면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메디톡스 여기 깨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십시오. 54만 7천원. 메디퍼스트 밑으로 저점 깼습니다. 저점 깼습니다. 접근 금지. 제넥신 저점 깼어요. 접근 금지. 코롱티슈신 별로입니다. 위에 대박 올랐다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여기 저항권입니다. 4만원권. 밑으로 여기 안 쳐져야 돼요. 36,000원. 호롱생명과학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곤란하고 올라가도 8만원권대. 73,000원권대는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무료 출시 방송 장중에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 녹화 끝내고도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도 좀 나누면서. 자,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럴 때는 쉬어가는 것도 답이다. 현금 100% 의견 드렸고요. 여러분들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면 준비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서 시장에 또 너무 관심을 배제해버리면 감각을 잃어버리니까 슬슬슬슬 관심 있는 종목들, 닥터K가 제시했던 우상향 하는 이런 종목들 한 두세 줄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거 연습은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두세 줄 깨져봐야 얼마 깨지겠습니까? 그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했는데 두세 주로 먹었을 때, 많이 싫을걸. 이런 후회 따위 하지 마시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익 나기보다 손실 나기가 엄청 쉬운 장세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방송 시간 잘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는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화 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해 보시고요. 시장에 대한 뷰라든지 종목에 대한 제시했던 전략 얼마나 많이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은 SK텔레콤 손절했습니다. 손절한 것도 다 이야기해요. 은근슬쩍 안 넘어갑니다. 손절한 건 손절했다 이야기하고 먹은 건또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 먹을 사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